네, 오늘 저녁 서쪽 하늘에서는 이 수성, 목성, 금성, 이세 개의 행성이 일렬로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보면 세 별이 가까이 모이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데요. 해가 진 후인 오늘 밤 8시쯤에 서쪽 지평선 쪽을 보시면 희귀한 우주쇼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밝게 빛나는 별 3개가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태양 옆을 붙어 다녀 평소에는 보기 힘든 수성과 흔히 샛별로 불리우는 금성,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인 목성입니다. 제각기 태양 주변을 돌던 이세 행성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구와 일렬로 늘어서는 행성 직렬 현상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번 현상은 오는 29일까지 저녁 8시를 전후로 30분가량 나타나며 날씨가 좋으면 맨눈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25일부터 29일 사이에는 저녁 8시경 전후로 해서 서쪽 하늘에서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목성, 금성, 수성 등은 6월 초까지는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성들이 일렬로 나란히 서는 현상은 평균 1, 2년에 한번 정도씩 나타나며 이번처럼 수성, 금성, 목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2년 뒤인 2015년 8월경에 다시 볼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